2023년 광양매화 축제로 2024년을 점쳐볼 거예요. 드디어 광양 도착! 내가 갔을 때는 이미 만차라 둔치주차장으로 갔다. 둔치주차장은 무료이고 축제장까지 셔틀버스가 있다. 셔틀버스 8시부터 18시까지 운영배차 간격 25분이다. 올해부터 광양매화 축제 입장료 5,000원 유료이다. 음식은 길거리 쪽 말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게 저렴하다고 하네요. 금강산도 식후경, 불고기 제철국, 보로새는 꼭 드세요. 그 외에도 맛있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올라서 바가지는 좀 심한 것 같았어요. 대체적으로 음식량이 적고 비쌌어요. 제철국 사이소! 제철국! 아랫지방 내려가면 제철국을 꼭 먹어요. 여행으로 지친 심신을 피로회복에 좋은 제철국으로 다스려줬어요. 광양하면 또 광양불고기를 빼놓을 수 없죠. 숯불 석쇠로 구운 불고기 맛! 아무래도 양을 작게 해서 골고루 먹으라는 노림수. 먹기 아까워서 깨작깨작 먹었어요. 운이 좋으면 홍매화를 만나실 수 있어요. 만나시면 꼭 사진 찍으세요. 제가 갔을 때는 약 12,000보 걸었는데요. 항아리 따라 걷다 보면 시인의 시도 볼 수 있어요. 청황매실이 항아리 안에서 숙성되고 있습니다. 흑가래 태림법 통영 방식의 항아리는 광양의 자랑거리라네요. 광양은 리버마켓이라고 후리마켓이 있습니다. 수제비누도 팔고 매실 막걸리는 와인잔에 파는데 유통기한은 3년, 개봉한 후에는 냉장 보관을 권장해요. 핸드메이드 작가, 디자인 작가, 아티스트 등 직접 만든 제품들을 리버마켓에서 판매해요. 일반적으로 작품이나 수공예품 등 창작물을 판매해요. 작가들이 직접 만들어 참가해서 작품을 고객에게 설명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으로 제공합니다. 이쁜 도장 만들기도 있네요. 여담이지만 6세 이하,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무료. 아름다운 매화 보기 위해 평일에 일찍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작년에 3월 17일 끝물에 갔더니 이미 매화가 많이 떨어져서 4시간이 대장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경을 제대로 못했네요. 인천으로 올라오는 길에는 스타웨이 하동에 들렀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극경사의 오르막길이더라고요. 광활한 자연이 대지,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큰맘 먹고 온 광양여행, 뭔가 아쉽하지만 의미있었다. 이상으로 커피타는 남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